그렇습니다.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이제 오는 11월 재선으로 향한 트럼프 대통령. 이제 오는 11월 대선에서 성공 시 노동자들을 위한 공약까지 발표했는데요. 이 재선이 된다면 미국 우선주의를 기치로 한 보호무역 기조를 더욱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노동자를 위한 6가지 대선 공약 보겠습니다. 먼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퇴치, 다음으로 번영하고 회복력 있는 미국 국가의 건설, 세 번째로 최고의 의료와 의학 제조국의 전환, 네 번째로 수백만 개 일자리 창출과 다섯째 해외로 나간 미국 일자리 복귀, 마지막으로 미국 노동자 우선 약속 준수 등입니다.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다면 미국의 다자주의 틀을 배격하면서 계속해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동맹의 고통분담과 희생을 요구하는 이 마이웨이식 고립주의가 한층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한 대목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들의 얼굴이 새겨진 사우스 다코타주 러시모어산에 자신의 얼굴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보도가 나와 언론들의 도마 위로 올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의 보도입니다. 백악관의 한 참모가 지난해 사우스 다코타 주지사실로 연락을 취해 러시모어산에 다른 대통령을 추가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은 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을 추가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질문으로 보여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역시 그간 러시모어산에 자신의 얼굴을 추가하고 싶다는 것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의 희망을 간파한 공화당계 놈 주지사가 지난달 독립기념일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이 사우스 다코타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의 얼굴이 추가된 러시모어산의 모형을 준비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뉴욕타임스의 보도를 가짜뉴스라며 반박하고 나섰지만 러시모어산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안에 대해 매우 좋은 생각으로 들린다며 긍정적인 반응까지 내보였습니다. 계속해서 11월 대선과 관련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관련 소식 전해집니다. 4년 전 대선서 힐러리와 트럼프가 초박빙의 승부를 펼쳤던 위스콘신주 그리고 펜실베니아 지역에서도 이번 11월 대선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이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을 6%포인트 차로 격차를 두며 지지율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자신의 런닝메이트 발표가 임박해지면서 누가 될지 언론사들이 앞다퉈 추정 보도하고 있는데요. 일단 5명의 여성 후보자 가운데 2명으로 압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로나19 대응 실패와 전국 시위 등으로 대선 지지율에서 앞서가고 있는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 이제 런닝메이트로 누굴 선택할지 귀추가 주목된 가운데 5명의 후보로 압축됐습니다. 먼저 카멀라 해리스, 수전 라이스, 그리고 그레천 피트머 미시간 주지사와 태미 더크워스 상원의원, 캐런 베스 하원의원 등 모두 5명의 이름을 CNN 방송은 압축했는데요. 하지만 일단 다른 언론들의 보도를 종합해보면 크게 2명으로 압축됩니다. 먼저 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해 카리스마 넘치는 후보이자 토론자의 모습을 보여준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과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호흡을 맞췄던 수전 라이스 전 보좌관 등 모두 2명의 후보로 압축되는데요. 일단 5명의 후보군들 모두 여성들이란 점, 또한 압축된 2명의 후보들 역시 백인이 아니라는 점이 주목된 가운데 과연 누가 조 바이든의 최종 런닝메이트가 될지 이목이 몰리고 있습니다.